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어제에 이어서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음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언약궤를 모셔 올라가서 어떻게 하였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너무나 기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을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가 나누면서 이때는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얼마나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 모셔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미갈이 그들의 기쁨 속에서 그들의 환호 속에서 왜 함께하지 못하였느냐 라는 거죠. 자, 미갈은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의 모습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니 너무 기뻐서 야 여호와께서 길을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음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왕좌에 앉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마음에 얼만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떤 예수님, 보이지 않냐는 어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부터 좀 바꾸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럽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기쁨.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 이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자, 이 미갈이 한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갈은 뭐만 보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뛰놀고 춤추는 모습만은 보고 경박한 모습으로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비웃는 거예요. 아니 왕이
도대체 채통을 버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룩거룩한 그 채통의 모습을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성경책 딱 걸음도 거룩거룩하게 말도 아주 위엄 있게 말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 있는 것으로 아 그러셨군요. 만약에 목사가 경박스럽게 하하하하 아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막 이러면은 저 목사는 좀 너무 경박스러워 위엄이 없어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려고 다 뭔가 합니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전 뭐 갖출 위엄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여러분하고 정말 이렇게 여자 자매처럼 남자들과는 남매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는 뭘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된 자들과 기쁘니까 정말 네 거 내 거 없이 너무 기뻐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나누겠죠. 근데 미갈은 거기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왕비야. 그는 성 안에서 창틀로 탁 내려다보고 우아하게 내려다보고 그리고 다윗의 그 뛰노는 것을 보고 무시하면서 업신여겼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 어리석게 보여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걸 분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육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보고 있으니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그 감사의 감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정말 이 감격을 누리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 뛰노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그만 거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주면 얼마나 기뻐요. 눈가살당 하나만도 너무 좋아서 그거 손에 딱 쥐면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이건 나한테 너무 귀한 거야.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와도 절대로 이거 내어놓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거 꽉 붙잡고 너무 좋아서 나 우리 손주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얻을수록 얘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먹어 없애질 않으려고 사탕 박스를 하나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 갖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걸 꺼내와요. 그리고 그걸 열어서 막 보여줘요. 이거는 몇 개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있고 막 그리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또 보여주고 덮고는 도로 갖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겨서 정말 그 별것 아닌 사탕 얼마든지 돈 조금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그거 걔네들은 그거 알아요. 가서 사면 되는 거.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이 너무 귀한 보배처럼 보배합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담아가지고 숨겨놓고 그러고서는 한 개씩 그걸 꺼내먹고 아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송 아시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 요 비밀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갈은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 그는 육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딸로서 그가 다윗의 아내로 왔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다윗에게 속한 아내는 아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대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비웃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죽기를 작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을 비웃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의 크기로 보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아마 성도가 많아서 거기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고 우레와 같은 박서로 막 찬양을 드리고 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요나단이 나아가면서 전쟁에 나아가면서 한 말이에요.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온전히 주로 모시는 사람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심령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군중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 하나만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사람만 만나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3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받는 예배는 딱 6명이었다고. 3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6명만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말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에 내가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처소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 들어갑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서 친 장막 가운데로 모셔가서 준비한 자리에다 그것을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게 준비가 되어 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주로 섬기도록 내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회개된 심령, 거룩함을 입은 심령이 되어졌다면 주님은 그곳에 자정하신답니다. 그곳에 자정하셔서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은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이 장막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장막이에요. 근사하게 세워진 그러한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정말 거룩하게 엄청나게 뭔가 웅장하게 보잘 정말 보기에 엄청난 보기 좋은 그러한 성전으로 준비된지 않은 다만 부족한 장막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장막이죠? 맞습니까? 우리 육체는 장막이에요. 이 장막은 그냥 벗어버리면 끝나는 장막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 속에 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육체의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다윗에게 육체의 장막 이상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뭔가 내가 정말 다 온전히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보잘것없는 육체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장막 속에 예수님을 두고자 원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모셔드리고자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생각할 것 없어요. 주님은 이미 이 보잘것없는 장막 속에 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내 안에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그분을 모실 처소만 준비하면 됩니다. 내 심령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만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정말로 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나는 섬기리라 마음먹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문을 탁 열면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 부족해요 예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장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다스리길 원해요. 나를 지배하기 원해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나를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임하셔요. 그런 자에게 오케이, 난 너의 주다. 난 너의 왕이야. 난 이제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바로 내가 만왕의 왕임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임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준비한 장막 속으로 들어간 여호와는 무엇을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안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임재는 바로 나에게 만왕의 왕,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도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나타내시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보좌로 좌정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셨다면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나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 어디 어느 순간에서도 주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실 때 주님은 나타내시겠어요? 안 나타내시겠어요? 당연히 나타내세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으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내세요. 그러면 나는 너를 몰라. 언제 네가 나를 주로 섬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을 때 그것을 흉내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고서는 제가 전에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어떤 군대 귀신 들린 자매를 이제 축사를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교회 부목사님이, 전 그때 전도사였어요. 부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랑.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고, 이 자매가 귀신이 들어서 축사 사역을 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가가지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감고 있다가 눈을 반짝 뜨더니 넌 뭐야? 네 안에 있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데. 이 목사님이 너무 민망할까 봐 얼른 딴짓하듯이 피했어요. 그 여자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귀신이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안에 있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데 네가 무슨 뭘 쫓냐고 대뜸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거죽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떠나가라고 해도 그냥 떠나갑니다. 그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있거든요.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만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면 그냥 가볍게 내쫓을 때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에 나가 하면 바로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와 같이 준비된 장막 속에 언약궤를 갖다 주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냄새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구약 때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인데 신약으로 딱 오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인데 그 향기로운 제사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러 왔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번제와 화목제인 거예요. 올려져 들려져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 율법은 폐하시고 그리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고 언약궤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 드려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타나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거예요. 내 안에 자정하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냐? 바로 생명의 냄새.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가 되어져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고 이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삶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나타나고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생명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만 할 때 그 생명만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을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주었어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 축복을 하고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건포도를 나눈 이것은 뭔가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어요? 다 앉히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니 5천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물고기도 똑같이 그와 같이 떼어주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만찬 성만찬 식에서 떡을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아멘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와 같이 다윗이 축복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며 한 통치권 안에 모인 자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또 건포도를 나눠주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 사건이 그 복의 사건이 어떤 복이에요?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나눠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모신 그 언약궤 안에서 다윗의 통치권 안에서 그들이 다윗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가 머무는 곳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그것이 어디든 내가 사는 곳으로 나아갔지만 한 하나님, 한 왕, 한 성령, 한 믿음, 한 축복 안에서 함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자는 누구 때문에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도를 가진 자들이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자가 된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죠.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얻은 기업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지만 그 복 가운데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러니 그의 통치권 안에서 한 울타리에 있는 자인 거예요. 비록 내가 보잘것 없는 장막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축복을 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걸음이 어땠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정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예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 축복을 빈 사건이 히브리서 7장의 1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0의 1을 드립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이에요. 살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복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축사하면 그것이 모든 자에게 나눠줄 때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지만 이것이 5천명을 먹고도 열두 강주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에 의해서 다 배부르게 먹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미갈이 그것을 비웃은 거예요. 십자가를 비웃은 거예요. 그것을 비웃으니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한 말이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울의 것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 주권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뛰놀았다. 주 안에서 이제 내가 뛰놀 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어떤 예법은 벗어버리고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뭔가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자는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딱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하신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에게 왜 모세와 엘리야를 가렸느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것이 뭐예요?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삶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미갈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속으로 비웃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왕이 채통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 다윗에게 책망하는 이것을 향해서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바로 이 기쁨의 자리에 앉게 한 그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전혀 난 기대치 않는다. 왕자 상관없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함이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보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기는 낮아진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왕자의 어떤 자기가 가진 포지션, 이와 같은 자기의 자리,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낮은 자리에 놓여진 자, 그분 앞에 겸손한 종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비천하게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은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치 비천한 자처럼, 마치 보잘것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자들에게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비천한 자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 위에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신 것처럼 바로 그의 아내로 삼은 우리에게는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내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살펴보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도록, 주님만 높아지도록, 주님만이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자정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비록 욕을 먹고 비록 핍박을 받고 그런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서 그 이름만은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신다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참으로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은 복이 내 복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가는 길이 복의 길이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윗은 그 준비된 장막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장막 속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이 장막을 덮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신 것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장막 정말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자정하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길 원하심이니 바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주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제사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냄새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 정말 오병이어의 그 축복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나눠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먹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진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눠지고 나눠지고 나눠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먹고 그들도 살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축복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또 생명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은 미갈처럼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 되지 말게 하오시고 참으로 여호와 앞에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비록 비천해 보이고 조롱당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진 심령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만나는 그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영광 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복을 주심에 감사.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